2021년 2월 8일. 하지만 지금은 12시가 지나서 2월 9일. 내 생일이다. 어쨌든 오늘 보낸 날은 2월 8일이니까. 이제 2월 8일 기준으로 어제 팬미팅을 엔커넥트를 마쳤고, 이제 오늘 생일 브이앱을 했다. 생일 브이앱을 했고,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다음 앨범 준비하면서 또 그런 것도 준비도 좀 하다가 또 수업 여러 가지 듣다가 밤쯤에 이제 생일 브이앱을 했는데, 약간 시간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 30분? 30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, 약간 확실히 짧아서 조금 아쉬운 건 있었던 것 같다. 뭔가 직접 뵀으니까 뭔가 훨씬 더 너무 조그만 것도 더 감사하고 더 고맙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다. 진짜 왠지 모르게 약간 그때 이후로 조금 바뀐 것 같다. 그 엔진분들을 보는 시점? 그럼 뭔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다, 엔진분들.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한 12시 반? 조금 넘었는데, 막 트위터로 막 실시간 트렌드 엄청 올라가고, 엔진분들 너무 애써주시고 계셔서, 정말 감사합니다. 2분? 9초가 지금 됐다. 정원 씨였다, 방금. 아무튼, 지인분들도, 친구분들도 이제, 친구들도, 막 생일 축하한다고 방금도 왔는데, 너무 감사하고, 진짜 살면서 절대 잊지 못할 18살의 생일인 것 같다. 솔직히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생일 축하받을 일이 아예요 없는데, 진짜 엔진분들 덕분에 정말 황홀한 생일 축하 파티를 받는 것 같다. 이제 막 다음 앨범도 준비할 텐데, 진짜 다음 앨범도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, 약간 그 의혹이 원래 있었는데, 팬미팅이 끝난 시점부터 훨씬 뭔가 활활 불타오른 그런 느낌인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다들 컨디션이 막 엄청 좋은 사람도 있고, 그 엄청 좋지는 않은 사람이 있고, 그런데 다들 컨디션 관리 잘 하면서 다음 앨범도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아. 진짜 이제 항상 영상 얘기에서 하는 말이지만, 약간 내 이게 진심이 전해질진 모르겠지만, 진짜 엔진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진짜 드리고 싶다. 팬미팅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, 진짜 팬미팅 이틀 차에 받은 그 서프라이즈는 진짜 상상치도 못해가지고, 너무 이게 충격이 팍 와가지고 울었던 것 같아. 팬은 원래 막 그렇게 잘 울진 않는데, 워낙 엔진분들이 서프라이즈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때 조금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울었던 것 같아. 이제 또 우리도 그런 서프라이즈 준비를 할수 있으면, 또 엔진분들, 우리만 올수 없으니까 엔진분들도 이제 감동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, 이제 앞으로 남은 데뷔 준비, 컴백 준비, 뭔가 컴백이라고 하면 되게 어색한데, 어쨌든 컴백 준비를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싶다. 할 거다. 그러면 이제 오늘 생일 축하해준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,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엔하이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2021년 2월 8일, 정원의 일기, 끝.